자, 오늘은 저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한번 진입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정유 섹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올해 들어서 저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100달러를 WTI 기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금도 그러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최대 정유사들인 SK이노베이션, SOIL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실적들도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좋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유가의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정제 마진 흐름도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도는 보통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4에서 5달러 기준에서 지금 2022년 1분기에는 거의 10달러 수준을 좀 형성을 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2분기로 갈수록 점차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월 이제 중후반부터 한 7달러 부근에 형성되었던 원유 정제 마진의 가격들이 지금 6주 동안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6주간 거의 한 3배 가까이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1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사실 3월 중순부터라고 하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분기 실적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정유사들의 실적 지표인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이러한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이 되고 나서 사실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유의 공급이 전 세계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는 아직 리오프닝이 다가오긴 하였지만은 뭐 19년도 수준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좋아지고 리오프닝 이상으로 좀 가게 된다고 하면 유가가 오히려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점도 이제 장기간적으로 좀 올해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발 수요 감소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근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요가 감소가 되면 원유 수요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중국의 원유 수출 같은 경우는 쿼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사우디의 OSP 가격 인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시아향 발표로 약 4달러 이상을 좀 인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에 또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진입할 섹터는 정유 관련주입니다. 지금 뭐 정제 마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고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리오프닝 쪽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죠? 저희 정유주 가운데 어떤 종목 선택하셨어요? 네, 제일 위에 있는 SOIL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정유주 중 대표주이죠. SOIL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국내 정유사들처럼 좋게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정유 섹터 전반으로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에 함께 움직였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SOIL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SOIL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게 되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좀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휘발유 주유를 하실 때 보셨을 수도 있고 뉴스로도 접하실 수 있는데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들이 한 4월 들어서 많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뭐 경유를 주유하시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일이고 하지만 동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말씀드린 정제 마진 1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로 지날수록 더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 부분 제외하고서 이제 화학과 윤활 부분도 있지만 화학 부분, 윤활 부분은 실적이 정유 부분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활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2분기에 판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공급 완화로 인해서 가동률이 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실적도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할 것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유가는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리스크 부분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우디 중동 국가들은 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혜택을 상당히 지금 잘 누리고 있고 중동 국가들이 증산을 하지 않게 되고 석유 업체들도 추가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하여도 추가 증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 하락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SOIL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OIL의 최대 주주인 아람코와 함께 이제 블루 암모니아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유 산업이라는 게 사실 친환경 산업은 아니다 보니 정유사들도 이제 친환경 산업에 발맞추어 신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최근으로 갈아탄 아람코와 함께 최대 주주인 아람코와 함께 신사업을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신다고 하면 이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SOIL이 지금의 실적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SOIL 가격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지금 가격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SOIL 한번 살펴봤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볼 수 있는 요인들 좀 꼽아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들도 함께 살펴주셨네요. 목표 1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